오늘의 다양한 제주 소식을 정리하는 뉴스 브리핑입니다. 먼저 오늘의 영상부터 보실 텐데요. LPG 생존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주 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액화 천연가스인 LNG에 대한 지원만큼 LPG 업계에 지원하지 않을 경우 가스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들은 삭발 투쟁을 한 뒤 제주도에 결의문을 전달했는데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기업인 보식가스에게 수십억의 국민혈세를 지원하고 생계형 적폐법종인 LPG 업계를 맞서라는 정책. 이게 과연 원도정이 말하는 LPG, LNG 그냥 발전 정책입니까? 원지사에게 강력히 경고합니다. 편향적인 보식가스 지원을 즉시 중단하고 국내 LPG 업계 생존 대책을 즉각 마련하십시오. 이어서 오늘 꼭 알아둬야 할 시사용어 사전 살펴보겠습니다. 제주도가 중앙버스 전용 차로를 2023년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버스 전용 차로는 무엇이고 또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정리해드립니다. 제주 지역 버스 전용 차로는 대중교통 우선 차로라는 이름으로 2017년에 처음 시행됐습니다. 25인승 이상 버스만 다닐 수 있는 버스 전용 차로와는 달리 대중교통 우선 차로는 버스를 비롯해 대중교통 성격을 지닌 다른 차량도 운행할 수 있는데요. 2018년부터 제주에서는 택시와 25인승 미만의 버스가 통행하더라도 이를 버스 전용 차로로 인정하기로 해 그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제주도는 2023년까지 모두 10.6km에 이르는 버스 전용 차로를 추가로 신설할 계획인데요. 필요한 사업비 318억 원 중 159억 원을 국비로 지원받아 추진하려 했지만 국토부에서 법적 지원 근거가 부족하다며 이를 거절했습니다. 대중교통 육성에 관한 법률에 예산 지원 규정이 있지만 지금껏 이를 근거로 지원한 사례가 없고 광역교통법에는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권만 지원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는데요. 제주도는 관련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